안녕하세요. 멍멍. 냥냥. 유튜브 멍 변호사 김민선. 냥 변호사 최희선입니다. 아니 냥냥이도 지금 계속 조는 것 같고 변호사님도 아니 다 그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밤에 잘 안 주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밤에 주무시고 싶죠. 주무시고 싶은데 아 위층에 애들도 너무 뛰고 막 세탁기 소리에 너무 힘듭니다 변호사님. 층간소음 네. 그것 때문에 잘 못 주무신 거예요? 아 진짜 층간소음이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힘들어요. 변호사님 얼마 전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뭐 사건 하나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층간소음이랑 이제 직접적인 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건 아니었는데 층간소음이 발단이 돼서 이제 큰 사고가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2층에서 하도 이제 그렇게 발망치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밑에 집에서 참고 이제 몇 번 올라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층간소음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한다고 고쳐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랫집 사람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그 사람을 딱 마주친 거예요. 마주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이제 주먹이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별게 아니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층간소음 좀 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할 만한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 층간소음은 이제 소음진동관리법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소음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말라 이런 이제 뭐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층간소음이라고 우리가 뭐 막연하게 얘기는 하지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층간 법에서 규제하던 층간소음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이제 사람, 그러니까 윗집에 사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제 살면서 발생하는 이런 소음들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발로 쿵쿵쿵쿵 걸어 다닌다던가 뭐 의자를 끈다던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층간소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향시설에 따른 이제 층간소음이에요. 윗집에서 음악을 너무 크게 트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막 옆집이나 윗집 음악 소리를 내가 막 같이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경우 이게 두 가지로 이제 보통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발소리 그리고 뭐 음악 소리 이런 게 다 네. 내 같은 게 아니면 층간소음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관리소 내가 직접 올라가면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싸움 날 수도 싸움이 있고 되고 또 관리소에 전화해봐야 그게 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해결 잘 못해주죠. 다 같은 입주민이니까 또 관리사무소에서도 누구 편을 들기가 사실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관리사무소에서 뭐 윗집도 우리 입주민인데 강하게 얘기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객관적인 기관에서 좀 이거를 중재해줄 만한 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누군가가 중재를 해주면 뭔가 사이좋게 화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이제 접수를 하고 여기에 이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이제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의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제 여기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이제 상담을 받고 해결을 원만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이웃사이 센터에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네 여기서 이제 도움을 받으셔서 좀 밤에 푹 잠을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옹아 우리도 도움 받자. 네 멍멍 냥냥 루튜브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마라톤 축제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문학경기장을 출발해 송도 국제도시 일원을 달리는 최적의 코스 5km에서 하프코스까지 선착순 2만 명을 모집하며 접수는 3월 11일까지 전화 및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마라톤 대회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